자식이 내 손주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기도를 위하여 이천시를 위하여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꼭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지금부터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의원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큰 연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큰 이천 한 걸음 더 이천시를 발전시킨 엄태준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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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듬직한 일꾼 성수석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성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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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자로운 도의원 김인영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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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신화 비례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정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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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서건 박은 일다시가 시후보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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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봉영 박은 일다시 나의 시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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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희 나군 시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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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라 다군 1-가 시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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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군 1-나의 시의원 후보 최석재 후보를 소개합니다. 최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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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하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최숙재 후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심현익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의 출정식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장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 장원에서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시작합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첫 출발을 이곳 장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천에서 장원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원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전 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4년 동안 남북권 균형 발전을 약속했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인영 도의원이 농촌 발전과 남북권 발전에 필요한 굵직굵직한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이천의 일꾼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준비된 일꾼들과 함께 이천 민주당은 더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특히 장원 발전을 위해 장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의 최석재 후보를 장원 주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를 최석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고 참신한 후보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의원들은 뭐니 뭐니 해도 경기도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합니다. 4년 동안 뚝심 있게 농촌 발전 기금을 따온 김인영 도의원 후보, 믿음직한 성수서 후보가 진짜로 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 잘하는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제 말이 맞다면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 잘하는 큰 일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천은 24년 동안 시장님 두 분께서 내일이 삼선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조병돈 시장님도 삼선시장을 여기 마셨고, 이천의 발전, 장원의 발전을 위해서 12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이천 시민들께서는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일 잘할 수 있게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엄태준 후보는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같은 이천이면서도 소외되었던 장원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장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부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곳 장원입니다, 여러분. 엄태준이 했습니다. 앞으로 엄태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착착 준비하고 진행되어온 모든 일들이 장원이 중심이 되어 남북권 사업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엄태준 후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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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젊고 건강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엄태준은 이천에 421개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색만 내는 후보,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는 후보, 여러분 더는 속지 마십시오. 힘있게 뛸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이천시장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엄태준! 엄태준! 네, 맞습니다. 엄태준이 했습니다. 엄태준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원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엄태준을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도지사 후보 김동현, 교육감 후보 성기선, 이천시장 엄태준, 김인영 도의원, 성수석 도의원, 최석재, 박준하, 박노희, 김동현, 화곤, 그리고 비례대표 정신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당원 주민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돈 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원우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조금 전에 분중돌석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12년 동안 시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원우빈 여러분들의 큰 성원이 이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원우빈 여러분들은 큰 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발을 우리 장원에서 발대식을 갖는 것도 바로 장원우빈들의 큰 힘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엄태준 시장님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과연 장원 설성율면 낙후 지역에 뭐 한 곳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균형발전만은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 지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일했나요? 네. 엄태준 시장 열심히 일했나요?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엄태준 시장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이천 발전, 장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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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우빈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저에게 또 전임 저보다 먼 전임 시장 유승우에게도 삼선의 기회를 주셨고 또 저에게도 주셨고 이제 삼선으로 이렇게 가는 우리 장원읍면들의 그 열정이 바로 이천을 발전시키고 장원을 발전시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엄태준 시장을 한 번 더 선택하시고 또 도의원 김영 의원부터 박준하 시의원 또 최덕재 우리 시의원을 한 번 더 시켜서 우리 멋진 장원 멋진 이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원읍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만은 꼭 힘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엄태준을 한번 연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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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석재 시의원 후보의 출전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애해 주십시오. 최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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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최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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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석재입니다. 제가 최석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다선거구 시원 후보고요. 1- 나로 공천을 받은 장원의 아들 최석재입니다. 최석재! 네, 제가 장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믿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친동생도 여기 장호 공부를 왔고요. 제 친구들도 다 장호 공부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최석재 선거사무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원이 있습니다. 장원에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자 장원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장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장원이 아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네, 먼저 그 장호원에서요 보름 인사드리고 부발에 가서 보름 인사드리려고요 장호원 먼저 찾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장호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장호원에 대한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이천 장호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해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호원 똥개는 입에 지폐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 남북권에서 가장 발전됐던 곳이 바로 이곳 장호원이었습니다. 기차가 천안 거쳐서 안성 거쳐서 이곳 장호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가장 경기가 좋았던 곳이 이곳 장호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강 건너 강북에는 대학교가 들어오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장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요 강북은 장호원 아무 게임도 안 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장호원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장호원분들? 네, 그 정도로 이 중심이 장호원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장호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엄태준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 창원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죠. 그리고 진앙체육공원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남북권 복합 스포츠타운 그리고 터미널 이전 그리고 창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원도심 재개발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엄태준! 누가 시장이 되어 창원의 발전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엄태준! 누가 되어야지 창원이 1930년대처럼 전성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태준! 네, 동의합니다. 저도 엄태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얘기 아주 조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는 예 최석재라고 합니다. 최씨입니다. 최씨, 최씨만 기억해 주십시오. 최씨 앉은 자리에 어머님들 뭐가 안 나나요? 네, 풀도 안 난다고 하죠. 그렇게 독하게 장원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원에 이어서 희생할 시원 누굽니까 여러분? 최석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석재 후보가 우리 시민들 위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젊은 아빠 박주원아 시의원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하해 보십시오. 박주원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장호원 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1-가번으로 출마를 한 박준하입니다. 박준하! 저는 올해로 40살 결혼해서 두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 바꾸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권 이천시의 남북권 출신으로 이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시의원이 되어서 지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이천시 남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제2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장호원이 이제 막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장호원을 기억하십니까? 4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진압지구, 도시재생 사업까지 장호원의 변화의 불꽃은 지펴졌습니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점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와 최덕재 후보,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김인영 도의원님이 이천시 남북권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패기와 기세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장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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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남부 중심지! 민주당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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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자라는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십시오!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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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는 장호원 은민 여러분, 장호원 도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이천 출신 김인영 도의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인영은 장호원 농업인에게 엄태준 시장과 함께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1년에 농업인에게 6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원고등학교 부원고등학교 나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설 예산지원 창호원 농협 육묘장 신설 예산지원에서 올해 농업인께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버스터미널 문화스포츠센터 예산지원 장호원의 최고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엄태준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장호원 발전 남북권 농업 과수 축산 경기도에서 최고로 예산 많이 갖고 왔습니다. 김인영 한번 해주십시오. 김인영! 장원에 예산 도움 주신 것은 바로 장원 은민입니다. 재선 도의원으로 당선 시켜주신다면 3.18 지방도 장원 선읍리에서 설상면 금당리 공사구간 김노현 지사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경기도 남북권 계획한 사업이 장호원에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장호원 재선 의원은 처음입니다. 제가 10번째 지역구의 도의원인데 도의원 중에서 재선 한 번도 없었고 위원장도 제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장호원 은민 남북권
주민께서 도와주셔서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지금 잘 나가는데 재선되면 더 잘 나가겠죠?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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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 발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원 남북권 누구 하겠습니까? 엄태준 시장, 최석재 후보, 박준하 후보와 함께 장원 남북권 발전 김인영은 해내겠습니다. 당선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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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원 한 걸음 더, 장원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엄태준 시장 후보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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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바로 제 차례가 되는지 모르고 여기서 연어문하다가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원에 도착하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제 눈앞에 남북권 해결사 엄태준 현수막이 보입니다. 남북권 해결사, 장원의 해결사 엄태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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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2018년 5월 31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4년 전 2018년 5월 31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첫 유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곳 장원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출정식은 이천 시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때까지 이천 시내에서 출정식을 했어도 이제부터는 장원에서 출정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원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장원에서 시작한 엄태준이 이천 시내에서 시작한 김경희를 14,000표로 이겼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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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꼭 하나만 해결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수십 년 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우리 장원을 1930년대에 영광스러운 그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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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 이 장원을 장원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장원 터미널 문제였습니다. 장원 터미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8월이면 새롭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장원 주민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장원 터미널 문제가 해결되어서 새롭게
장원의 얼굴이 될 겁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천 지역은 남북으로 길쭉해서 이천 남북권에 거점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북간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태주는 4년 동안 장호원을 이천 남북권의 거점 도시로 인정하고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멈춰졌던 NH 임대아파트 사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장원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문화와 스포츠를 위해서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원 주민 여러분, 저 태준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장원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들이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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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 저 엄태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웃어드립니다. 누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저 엄태준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저 엄태준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입니다. 목적은 장호원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사업의 시작이 저 엄태준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 엄태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 이름이 새겨진 그 사업들을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한 저 이름으로 시작한 그 사업들을 저 엄태준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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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다음에도 또 연세가 있고 또 찾아뵈야 되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천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호원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 엄태준이 장호원을 위해서 한 그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 엄태준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 엄태준보다 김경희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엄태준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호원을 위해서는 저 엄태준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준! 엄태준! 엄태주! 이천신한걸음도 창원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엄태준 시장을 위해서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엄태주! 엄태주!